자, 아까 이제 그 G00, G01까지 했고요. 그다음 이세속도까지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이제 절삭 조건에 맞는 그 절삭 조건을 이제 재질에 가 이제 공구의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F값 이제 그 관련된 얘기한 거고요. 그런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쭉 갑니다. 마찬가지 또 천천히 가야겠죠. G01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변하지가 않네요. 그 X는 30에,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얘는 가죠. 30mm만큼. 30mm만큼 이동이 시켜주고, 그 다음에 F0.2, 이렇게 해서 또 프로그램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3번 항목이 되는 거지. 3번 여기.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방향이 이제 수직 수평. 수평 방향이네요. G01. 아, 수직 방향이군요. 수직 방향. 그 다음에 X는 40만큼 커지고, Z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F0.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수평 방향이죠. G01. X는 40에, Z 마이너스 50에, F0.2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번 방향. G01, X는 50에, Z는 마이너스 50점, F0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구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명령어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명령어 나오는 이런, 방법을, 누가 좋아하냐? CNC 선반의 장비는 이런 방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계들은요, 특징이 뭐냐? 모든 프로그램이 계속 입력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입력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원샷이라고 하죠. 원샷 G코드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는데, 근데 이 원샷은 기계가 좋아하는 방식이고 사람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 이제 불필요한 건다 빼야 돼요. 다이어트를 해야 돼, 다이어트. 그래서 이제 모달 개념으로 해서 인간 입맛에 맞는 작업 방법을 이제 작업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원샷과 모달 제가 설명드렸어요. 원샷은 지금처럼 계속 입력하는 걸 원샷 개념이라고 하고 모달은 한번 입력하고 영원히 간다고 했는데 그럼 원샷과 모달을 어떻게 구분 짓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원샷은 그룹 번호가 00 그룹 그럴 때 원샷이라고 했고 나머지 1번부터 뭐 8번? 8번이었나? 9번이었나? 헷갈린데. 9번이라 합시다. 9번까지의 그룹을 모달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9번 안에 있는 그룹에 있는 직코드 다 모달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썼던 G00, G01은 몇번 그룹이냐? 1번 그룹에 해당되네. 1번. 그 1번은 모달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모달은 굳이 계속 쓸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G01 이후에 들어가는 G01들이 있죠. 얘네들은 다 삭제가 가능해요. 삭제.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 그럼 다이어트가, 1차 다이어트가 된 거죠? 이렇게 1차 다이어트 해주고. 그 다음에 2차 다이어트로 가야 돼. 2차 다이어트는 뭐냐? 자, 좌표 값을 보니까 좌표 값도 중복되는 데가 많아요. 중복. X, Z를 보시게 되면 이게 중복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삭제가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고.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기계 입맛에 맞춰놓은 거고, 제가 저래도 눈을 강조하지만, CNC 선반은 인간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온 장비에요. 인간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끔. 그러면, 얘네들은 G코드들은 아니지만, 일반 XZ지만, 얘네들도 대부분 모달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여기 X30, 밑에 X30 있죠? 얘는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삭제 가능하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Z 밑에 또 Z3 또 있네요. 삭제 가능하시고 모달로 이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삭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삭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것들은 다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는 삭제가 불가능하냐? 얘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느나 다 삭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F도 마찬가지로 삭제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상당히 프로그램이 간소화가 되죠. 얘를 쫙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확 줍니다. 짜는 방식이. 자, 이런,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시라는 거죠. 제 얘기는. 다이어트를 해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다 짰으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뭘 집어넣으셔야 되냐. M05. 자, M05가 뭐냐. 프로그램, 아, 추측정지. 추측정지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M02. 넣어주시고 N02는 뭐냐 프로그램 종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깎을 수는 없는데요. 공구는 이동시켜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공구를 한번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공구 이동. 시뮬레이터 상에서 공구를 한번 이동시켜 봅시다.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궁금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제품을 깎는 개념은 아니고 공구만 이동시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자, 한번 머리를 한번 굴려보죠. 자, 다 하신 분들은 얘를 카피를 좀 하시는데. 카피를 좀 할 거예요, 카피. 카피를 하는데 뭐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막 그냥 여러 개 섞어서 프로그램을 짜신 분들은 이걸로는 가공이 그러니까 공구를 이동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새로 만들기로 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요. 날아가면 안 되는데. 자, 곤방짱 프로그램 있잖아요. 곤방짱 프로그램을 카피를 해서 붙여넣을 겁니다. 요거죠? 컨트롤 C 눌러가지고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컨트롤 V 붙여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얘만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용하시고요. 얘를 또 저장합니다. 저장할 때는 바탕화면에 저장하시고 찾기 쉽게. 테스트 0601. 이렇게 프로그램을 메모장에다가 저장해 놓으시고요. 다 되셨으면 시뮬레이터를 불러오세요. 시뮬레이터 갔다가 작업을 좀 진행해 볼 테니까. 시뮬레이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2D 뷰라고 있어요. 2D 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2차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2D 뷰 여기 있어요. 이거. 뭐, 자, 헷갈리시면 여기 보세요. 이거 시커먼 화면 있죠? 여기 2D 뷰에요. 얘를 눌러가지고 시커먼 화면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를 하나 꽂을 건데 공구는 어떻게 꽂냐면 그 파라메터 설정이라고 해 망치 그림 있죠? 거기 밑에 있는 툴 관리 눌러주시고 자, 외경 황사기라고 이제 여기 1번인데 1번 더블클릭해 따닥 더블클릭하시면은 요 공구 선택 창을 뜹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뭘 바꾸시냐 요 인서트 형태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인서트 형태는 35도짜리 또는 55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 확인. 그 다음에 이 공구를요 여기 드래그 해가지고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서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보세요. 제거는요 꽂을 때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 제거는 오른쪽에 툴 선택해 보시면 제거 버튼이 되게 눌러주시면 사라져요. 선택하고 제거하시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 및 제거하시면 되겠고요. 설치, 그다음 제거.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집에서 설치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이게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드래그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드래그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가 그래요. 제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이게 드래그에서 안 꽂힐 경우에는요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툴 터리리 추가 있잖아요. 요걸 누르신 다음에 스테이션 1번을 체크하시면 여기 입력이 돼요. 요거를 입력하시 요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쭉 드래그해서 꽂으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여기 꽂으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공구가 나와요.
자, 현재 소재 직경이 되게 길잖아요. 요거 그냥 활용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자, 소재는 어디서 제어가 가능하냐면, 여기. 공작물 설정이라고 있어요. 밑에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거든요. 공작물 설정이라고. 공작물 설정 가셔서, 공작물 설정. 그러면은, 공작물 설정에 공작물 설정 가시게 되면, 직경이 80에 길이가 200이죠. 여러분들 꼭 보세요. 파이가 80에 길이가 200 맞죠? 맞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확인 버튼. 여기다가 이제 원점을 잡을 거거든요. 원점. 자, 원점 잡는 건 어떻게 잡냐면 다시 자동 원 그 공작물 설정 가세요. 공작물 설정. 공작물 설정 가셔가 자동 원점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하단에 공작물 설정에 자동 원점 설정 있나요? 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중심 요 가운데 중심에다가 포인트를 옮겨 놓으시고 점을 옮겨 놓으시고 확인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공구가 이렇게 그 원통형 재료의 오른쪽 중심에 딱 갖다 붙어 있을 거예요. 공구가 붙어 있나요? 어. 자, 공구가 움직였죠? 재료 단면 위치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 제가 전 시간에 기계 좌표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기계 좌표가 중요합니다. 기계 좌표로 공구를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CNC 선반한테 현재 이 위치를 나는 절대 좌표에 절대 좌표상으로 0,0으로 잡겠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주냐? 자, 포지션 POS 눌러보세요. POS 포지션 POS 요 POS예요. POS 눌러보시고. PROG 옆에 있는 게 POS라고 포지션이라는 요 축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올 전부를 가세요. 전부. 얘를 누르면요 전부로 가게 돼요. 한 세 번 누르면 전부로 가죠. 한 단계 한 단계 바뀌어가다 가는 겁니까. 자, 머신 있죠. 머신 머신이라 써 있는 XZ 좌표값을 보세요. 자,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70. 그 다음 Z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45. 그게 기계 좌표값이에요. 그 기계 좌표 값을 어디다가 이제 입력하냐? 아까 배웠던 G54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G54. 그럼 G54에 넣어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54라는 건 원점이라고 했어요. 원점. 원점을 지정해 주는 건데, 어떻게 지정해 주냐? 자, 오프셋. 오프셋 가세요. 오프셋. 자, 오프셋 요 버튼이 있죠? 오프셋. 그 다음에 워크. 밑에 워크라고 있죠? 아까 워크. 워크라는 요 흰색 버튼 누르셔야 돼요. 이거 터치스크린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EXT 보세요. EXT. EXT에 보시게 되면은 XZ가 빵빵인가요? 여러분들? 아니면 저처럼 0-5라고 입력되신 분 혹시 없어요? 자, 빵빵이면 상관이 없고요. 저처럼 0-5라고 들어가신 분은 -5쪽으로 가셔가지고 커서를 키보드로 움직여줘요. 이렇게 키보드 방향키로. 아니면 마우스로 할 경우에는 요거 요 방향키 눌러주시면 되고 요거 그러면서 여기 -5 요 위치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를 입력하시냐 0 숫자 0 눌러주고 숫자 0 그 다음에 인풋 눌러 인서트 안에 인풋이에요. 인풋은 그 여기 보면은 딜리트 키 위쪽에 있다거나 아니면 캔슬 오른쪽에 있어요. 인풋. 자, 우리 인풋 아웃풋 들어봤죠? 이게 직접 입력, 직접 뭐 출력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인서트와 다른 개념이에요. 직접적으로 입력할 때 0 인풋이 0 인풋.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이 돼버린대. 0.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셔가지고 자, 커서 밑으로 내려보세요. G54 01 양가로 안에 있는 G54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거기는 값이 입력되어 있죠. 여러분들 거기 아마 값이 다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전 기수들이 아마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또 마찬가지로 0 인풋 0 인풋 밑에 내려가서 0 인풋 하셔가지고 다 00으로 만들어주세요. 원래 모든 기계는요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값이 입력되어 있지는 거의 없어요. 값이 입력되어 있는 거는 거의 없고 값이 입력되어 있다는 거는 그 중고의 중고 사기당한 거니까 그거 고소하셔야 돼요. 다 000. 자, 000에서, 자, 1번에 있는 G54로 넘어가면 돼요. 일로, 이렇게 다시. 원위치 가는 거고, 일로. 자, 그 상태에서 현재 이 위치에 세팅 값을 입력하는 건데, 세팅 값은 어떻게 입력하냐?
원시적인 방법은요, 원시적인 방법은 이 포지션에 있는 요 머신 좌표 있죠? 얘를 메모해놔요. 기억해놔요. 그럼 X가 얼마예요? X가 마이너스 270이죠. 그리고 Z는 마이너스 345죠. 여러분들 거 얼른 기억해 놓으세요. 포지션 가가지고 포지션에 머신 좌표가 얼마인지 얼른 보세요. 확인됐나요? 자, 그럼 메모해 놓으세요. 그거 얼마인지. 기억력 짧으신 분들은 저도 적어 놓겠습니다. 저도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다 됐으면은 옵셋에 가셔가지고 옵셋에 가셔서 요거를 입력할 거예요. 직접 입력. 자, 어떻게 입력하냐? 마이너스 270. 여기다가 마이너스 270을 넣어주시고 270.input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70.input. 그 다음에 커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마이너스 345.input 그러면 원점 잡힌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아마 제가 보기엔 초보자들만 있는게 아니고 아마 CNC 선반을 다루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머신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다가 C54 항목에다가 아마 입력하는 방법을 저처럼 안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다르게 배우셨을 텐데 그거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단축키를 활용하시기. 단축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건 단축키 개념이에요. 단축키, 단축키를 활용해 가지고 쉽게 여기다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입력 이걸 입력이 되는 그런 아니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뭐라 되나 기본적인 방법이라 되나 아니면 되게 그 기본적인 체계라고 되나 그런 개념을 봤을 때 이 값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포지션에 그러니까 공구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포지션에 있는 워크 그러니까 머신링 좌표죠. 기계 좌표에 있는 이 좌표값을 기억에 뒀다가 그 좌표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세팅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작업자가 힘들기 때문에 왜냐 메모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게 귀찮아서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안 하고 다시 두 번째 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다시 0인풋 할게요. 0인풋. 그러면 일반적 현장에서는 이걸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자 현장 스텝 한번 해볼게요.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 자 먼저 요거 먼저 수정합시다. 자 자동 원점 설정 가셔가지고 자동 원점 설정에 가셔서 공작물 설정에 자동 원점 설정이 아까 들어갔던데 여기 아까 우리가 점을 여기 중간에다 잡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점을 밑에다 잡으시고요. 확인 공격이 올라갈 거예요. 공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로. 자 올라가셨죠? 자 공작물 설정이 자동 원점 설정 가셔가지고 끝점 잡고 확인. 그러면은 자 이게 현장 방식이거든. 현장에서는 여기를 깎아요. 깎아가지고 요 직경을 재거든요. 그 잰 값을 넣는 건데 우리는 굳이 잴 필요는 없고 요 재료 직경 얼마인지 아시죠? 아까 공작물 설정에 재료 직경 얼마였어요? 80이었죠? 80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현재 공구가 80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직경은. 그 다음 길이는 Z0 위치해 있는 거고 자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 다시 옵셋에 워크 화면으로 다시 가세요. 아까 G54 있는 화면. 자 세팅 다시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원점 잡을 건데 원점을 어떻게 잡으냐. 먼저 X축은요 X 자 X 눌러주시고 X 그 다음에 80점. 왜 80점이냐 현재 위치가 재료 직경이 80이기 때문에 80점이 된 거예요.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X는 80점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화면 밑에 보면 매저라고 있죠. 매저 이 매저랑 측정이라는 기능인데 요거 눌러주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눌러주세요. 매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70이 자동 입력이 되죠. 다시 한번 할까요? X는 80점 그 다음에 매저. 그럼 여기에 자동으로 X축의 값이 입력됩니다. 그 다음에 Z축. 자 Z는요 여기 현재 여기가 위치가 0이잖아요. Z는 0 눌러주고 매저 눌러주시면 마이너스 345가 입력이 됩니다. 이 두 개의 값은 포지션에 기계 머신에 있는 그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바뀌었네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입력이 안 되는데 엉뚱하게 좀 입력이 됐는데 자 지금 요거는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여기 마이너스 아니신 분도 있죠? 여기 지금 제가 본 기계만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도 지금 요 기계 옆에 보시게 되면 플러스 값으로 입력되신 분 없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값은 안 나왔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270 나왔죠? 270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현재 이 기계좌표상에서 80이 더한 값인데 사실 이렇게 입력은 안 돼요. 입력은 안 되고 아니다 입력이 되겠구나 이렇게. 아 입력 되겠네요. X축은 입력 되겠어요. X축은 뭐 가능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원점을 잡은 건 아니고 원점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80mm를 띄웠기 때문에 기계좌표상에서는 현재 원점 기준으로 해서 80mm만큼 벌어진 거기 때문에 값이 다른 게 맞네요. 맞고 다만 요 기계좌표 값이랑 요 직경값이 합쳐진 요 값이 여기 현재 들어간 거죠.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원점을 잡은 거예요. 원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을 이제 불러와 볼 거예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불러오냐. 그 MDI, 아까 MDI 있죠. MDI 오른쪽에 보면 EDIT라고 있어요. EDIT라고. 여기 보면 EDIT라고 있죠. EDIT 화면으로 이제 가시고요. EDIT에 그다음 PROG 버튼. EDIT에 PROG 버튼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 밑에 보면 프로그램이나 DIR 써있는 DIR 디렉토리라고 한 항목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DIR 가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프로그램 번호가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전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불러오는 건 어떻게 불러오냐면 알파벳 5 눌러주시고요. 숫자 1번 알파벳 5에 숫자 1번 눌러주시고요. 방향키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불러와줘요. 알파벳 5에 숫자 1번 눌러주고 방향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불러와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에디트 그 다음에 PROG 버튼 그 다음 DIR 알파벳 5의 숫자 1번 그 다음 방향키 그러면은 불러와지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짠 프로그램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아니고 옛날에 전기수가 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자 다 됐으면은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툴바이죠. 툴바에 위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 파일 열기라고 있어요. 파일 열기 가셔가지고 아니요 그러면은 아까 저장한 파일을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저장한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저장한 위치로 찾아가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요 밑에 있는 파일 형식을요 NC코드 파일로 바꿔주세요. NC코드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두 번째 거로 바꾸세요. 두 번째 거로 바꾸게 되면 여기 두 개의 파일이 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프로그램 짠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자 프로그램 불러와 했으면은요. 그 에디트 현재 모드잖아요. 커서를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여기다 G54 좀 넣어줘. G54 인서트. 여기 환경 설정에다가 G54 인서트를 넣어주세요. G54가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가 안 맞네 위치가. G54를 입력하고 인서트 키 누르시면 돼. 인풋 말고 인서트 키. 혹시 안 불러오신 분 있으면 지금부터 봐드릴게요. 자, 저쪽 하는 거 쭉 보고. 그러면 다 됐죠? 다 됐으면은 이제 프로그램 불러와진 거고,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한번 돌려볼 건데, 지금 이걸 깎기는 과부하 걸려요. 이게 지금 양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 걸려가지고 깎지는 못하고요. 이 재료를 이제 줄일 거예요. 자, 재료를 어떻게 줄이냐면, 자, 보세요. 이제 공작물 설정하셔가지고, 아까 200이었잖아요. 이거 100으로 줄이세요. 200을 100으로 줄인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현재 200에서 세팅하고 재료 100자리를 꽂았기 때문에 부딪히진 않을 거예요. 부딪히진 않고 이제 얘를 한번 돌려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리냐면 자 돌리는 방식은 아까 그 에디트 모드라고 있잖아요. 에디트 모드에서 오른쪽에는 메모리라고 또 있어요. 오른쪽 하나 더 보면 메모리. 자 자동 모드 켜주시고 자동 모드. 자 에디트 옆에 메모리라고 있어 자동 모드. 그 다음에 싱글 블록을 켰고 싱글 블록은 어디 있냐면 여기
요쪽 보세요, 여기. 자, 싱글블럭 못 찾겠다 하시는 분 저를 보세요. 요쪽에 첫 번째 칸의 위에 거. 싱글블럭이라고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싱글블럭. 요 버튼. 그 상태에서, 자, 저 보세요. 움직이는 거. 자, 요거, 사이클 스타트를 한 번씩 눌러보면, 내가 이제 움직일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움직입니다, 지금. 자, 봅시다. 자, 한 번씩 눌러보는 거죠. 자, 하나씩. 자, 공구 불러왔고, 회전 먹었고, 그죠? 그 다음에, 확대 좀 한 다음에, 자, 급속 이성으로 움직일 거예요. 움직였죠? 그 다음 천천히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그 다음에 이제 주축정지 먹어야지 주축정지 그 다음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제가 설명한 데 따라와 주시면 아주 잘하신 거고요. 자 이제부터 안 되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